나마스테. 아버님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졌습니다. 예, 선선하지만 그래도 예, 낮에는 한낮에는 아직 더우니까 한낮에 외출하시는 거 피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시느라 좀 호흡이 답답하실 거예요. 집 안에서나마 저희 예, 요가 함께 해 주시면서 활기차게 또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등근육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등근육이 약해지시면 예, 어깨가 굽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으세요. 이 등근육이 잘 단련돼서 펴지셔야 우리 당당한 아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등근육을 단련시키는 또 강화시키는 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을게요. 수카아사나 아시죠? 예, 그냥 편하게 갑부좌로 앉아주시는데 이 자세가 무릎에는 사실 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자세세요. 장시간 앉아계시게 되시면 무릎에 무리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예, 불편하신 분, 특히 무릎 관절을 수술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은 뻗으신 채로 앉아서 예,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괜찮은 아버님들, 예, 가능하신 분들은 당겨 오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우리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세요. 기지개를 크게 켜냅니다.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내실 거고 손바닥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자, 귀 옆으로 끌어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옆구리, 겨드랑이, 손끝까지 길게 쭉 뻗으실 때 엉덩이와 무릎은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복부는 당겨 오시고 거기서 깍지만 풀어서 손끝 위로 만세. 몸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줄게요. 비틀기. 왼손 무릎 잡아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짚어내세요. 마시면서 우리 상체를 먼저 세웁니다. 내쉬면서 가슴을 돌려내시고 마지막에 어깨 돌려내셔서 시선 뒷벽을 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상체 뒤로 눕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시선 어깨 넘어 뒷벽을 보기까지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오셔서 다시 두 팔 귀 옆으로 만세. 이제 왼쪽으로 몸통 회전. 오른손 무릎 잡으시고 왼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마십니다. 상체 먼저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돌려내셔서 시선 뒷벽 보기까지. 한 번 더 마시면서 상체 세우세요. 자, 내쉬면서 어깨 열어서 뒷벽 바라보셨다가 고개 먼저 정면 돌아오시면 한 손 뻗어서 우리 앞으로도 한번 기울여 내려갈게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엉덩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허리 등 편하게 이완한다는 느낌으로 상체 힘을 바닥에 툭 떨구셔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우리 등 허리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그쪽을 부풀려주세요. 내쉬어줍니다. 복부를 조이고 이마 바닥 가까이 힘을 툭. 한 번 더 숨 마시고 네, 뒷부분 뒤쪽 등 근육 허리 쪽으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힘을 툭. 고개 살짝 드시고 한 손 짚어서 올라오세요. 자, 오늘 수건이 필요하세요. 자, 집에 있는 수건 아무거나 괜찮거든요. 수건을 준비해 주셔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우리 긴 쪽 끝을 잡으실 거예요.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건인데 수건이 없으시면 뭐 다른 것도 뭐 티셔츠라든지 예, 괜찮습니다. 조금 멀리 잡아주셔야 되세요. 가까이 잡으시면 힘드시니까 멀리 잡아주시고 앞쪽에서 우리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뒤로 이렇게 돌려서 낮춰보실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양팔이 W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 우리 뒤쪽에 있는 날개뼈 견갑근이 꽉 조여집니다. 자 그쪽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천천히 마시면서 팔을 쭉 뻗어내고 어깨는 낮춰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수건을 당기듯이 뒤로 낮춰주세요. 자, 우리 날개뼈 꽉 조여집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위로 쭉 뻗었다가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후. 자, 날개뼈 견갑근이 움직이는 느낌 드세요. 다시 마시면서 위로 업. 내쉬면서 다운. 자, 팔꿈치 우리 W자 모양 생각하셔서 조금 더 끌어낮추고 벌어지진 않으세요. 몸쪽으로.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뒤로. 한 번 더 마시면서 힘 풀어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등을 조이듯 날개뼈 사이를 조이듯 끌어낮추면서 아래로 꽉 조여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앞으로 내려올게요.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두 손 엉덩이 옆에, 어깨 뻐근하셨죠?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다시 어깨 쭉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줍니다. 손목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수건을 이용하셔서 다시 이제 바닥에 엎드리셔서도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한 다리 뻗어서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엎드려 주실 거예요. 다리는 쭉쭉 뻗어서 발등 바닥에 두실 거고, 자, 수건을 머리로 만세하듯 아까 우리 앉아서는 등 뒤로 보내셨는데 이제 가슴 쪽으로 낮춰 볼게요. 이마를 바닥에 두실 거고요. 자, 수건을 조금 팽팽하게 잡으셔서 고개를 살짝 드시고 수건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오세요. 자, 이때도 팔 모양 W자 모양 기억하시고 팔꿈치를 몸 쪽으로 조여주셔서 수건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자, 천천히 후 내려가세요. 이마 바닥. 아랫배는 살짝 당겨온 상태 유지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 올라오면서 당겨오세요. 쭉 팔꿈치 몸쪽 후 내쉽니다. 이마 바닥. 다시 마시면서 업. 등 근육이 꽉 조여지겠죠. 팔꿈치 몸쪽으로. 허리 기립근도 강화됩니다. 다시 내려가셔서 이마 바닥. 다시 마시면서 업. 시선은 정면 멀리 보시고 고개 너무 뒤로 젖히지 않습니다. 다시 후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팔 모양 W자 모양 기억하세요. 등을 꽉 조이고 다시 쭉 뻗어서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올라오세요. 가슴 1cm 더 들어 올리고 팔꿈치 조이세요. 등 근육 조입니다.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쭉 뻗어서 이마 바닥이 되실 거고 편하게 수건 내려주시고요. 우리 오른뺨 바닥에 양손 등 엉덩이 옆에 뒤꿈치도 힘을 툭 풀어서 호흡 가다듬으세요. 숨 마시고 편하게 내셔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셔줍니다. 우리, 자, 어깨 근육 많이 불편하시고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어깨 근육을 조금 풀어낼 수 있도록 오른손 오른팔을 옆으로 이렇게 뻗어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뺨, 오른팔을 뻗어내셨으면 오른뺨을 바닥에 두실 거고 왼손 가슴 옆에 바닥 짚어내세요. 그리고 왼다리를 쭉 들어 올리셔서 오른다리 넘어서 이렇게 보내보실 거예요. 자,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오른쪽 어깨 안쪽이 바닥에 눌리시면서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예, 이때 너무 오른쪽 어깨 안쪽이 불편하다 하시면 꼼지락꼼지락 손을 조금 다리 쪽, 엉덩이 쪽으로 낮춰주셔도 되세요. 우리 90도에서 조금 낮춰주시면 오른 어깨가 훨씬, 예, 수월하게 버티실 수 있으시니까, 자, 본인이 소대 위치 선택하시고 옆으로 뻗어서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가슴을 조금씩 들어 올리셔서 내 오른 어깨를 조금 더 열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자, 우리 어깨도 열어내지만 등 근육을 또 써볼게요. 왼손을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이렇게 뒤로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우리 뒤쪽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 양팔을 쭉 뻗어내시면 우리 여기 날개뼈 사이 견갑골 사이가 좁혀지시면서 그 근육이 꽉 조여지겠죠. 자, 팔을 뻗어내시는데
힘드실 수 있으세요? 쉬운 동작 아니시거든요. 힘드시면 위로 끌어올리시거나 또는 가슴 앞에 짚어두셔서 우리 어깨 여는 데 더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멀리 뻗어서 우리 등을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이렇게 요가 동작을 통해서 그 근육을 써주셔야 되세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쭉 뻗어내셔서 등 근육을 더더더더 꽉 조여주세요. 자, 돌아오실 때 천정 방향으로 끌어올리셨다가 가슴 옆에 내려두시고 다리 제자리, 이마도 다시 바닥에 두셨다가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 왼팔을 옆으로 뻗겠죠. 힘드신 분은 엉덩이 쪽으로, 그리고 이제 왼뺨이 바닥에 닿습니다. 오른다리 들어서 넘어가셔서 자, 발끝 바닥에 두시고 오른손 바닥에 꼭 짚어내셔서 왼쪽 어깨 앞섭 열리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자, 괜찮다면 이제 오른팔도 들어서 천정 방향 이대로 계셔도 되세요. 자, 괜찮다면 뒤로 뒤로 갑니다. 우리 뒤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오른팔을 뒤로 쭉 뻗어내세요. 이때 엉덩이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여주시고 복부도 당겨 오신 채로 자, 손끝 뒤로 뻗어서 우리 날개뼈 견갑골 사이에 한 번 더 꽉 조여줄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고개는 편하게 바닥에 내려둡니다. 억지로 막 들어올리지 마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더 뒤로 내 등을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정 방향으로 오른팔 끌어올렸다가 가슴 옆에 내려두세요. 자, 천천히 복부를 바닥에 대고 돌아오셔서 우리 이제 왼뺨을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손등 엉덩이 옆에 뒤꿈치 힘도 툭 풀어서 호흡 가다듬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어깨도 힘을 툭 풀어줍니다. 어깨 불편하셨을 거예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이마 바닥에 두시고요. 우리 아기 자세로 올라올게요. 손바닥 바닥 짚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한번 쭉 밀어내시고 이마 바닥에 두셔서 우리 불편했던 등, 허리 편안하게 힘을 툭 풀었다가 자, 천천히 고개 드시고요. 엉덩이 바닥에 대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는데 쭉 무릎을 뻗은 채로 앉으셔서 마지막으로 수건 더 한번 가져오셔서 동작 이어갈게요. 수건 그대로 이제 발바닥에 이렇게 걸어 보실 거예요. 발바닥에 걸어 주셔서 무릎은 쭉 뻗어 내실 거고 우리 오늘 등 근육 많이 쓰셨어요. 특히 날개뼈 사이에 있는 견갑근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 근육이 오늘 계속 수축되셔서 조금 아프시고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반대 동작으로 조금 열어내서 풀어주겠습니다. 수건 발바닥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우리 전굴 자세 하듯 상체를 세워주세요. 숨 마시고 자, 전굴 자세 할 때는 우리 이렇게 복부가 허벅지와 가깝게 내려가셨죠. 오늘은 반대로 가실 거예요. 우리 고양이 소 자세 기억하시죠? 고양이 자세 하듯이 등을 말아서 자, 턱끝을 당기고 배꼽을 바라보실 거예요. 수건을 잡으신 채로 더더더 뒤로 밀어내셔서 우리 여기 아까 좁혔던 근육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견갑근, 날개뼈 사이를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 바라보셔서 쭉 밀어내세요. 다리도 시원하게 쭉 뻗어내시고 다시 마시면서 힘 살짝 풀었다가 한 번 더 내쉬면서 등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 보세요. 우리 위쪽 등이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어깨는 힘 푸시고 어깨 으쓱하지 않고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복부 쏙 끌어당기시고 시선 배꼽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요. 수건 옆에 내려두시고 상체 가볍게 한번 앞으로 툭 내려가세요. 힘 풀어서 툭 호흡 가다듬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고개 드셔서 손 짚어서 상체 올라오겠습니다.
준비 자세로 편하게 앉아주실 거고요. 등 근육 오늘 많이 쓰셔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깨 한번 뒤로 아래로 다시 으쓱하셔서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춰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 요가 동작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아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